오늘 이 시간은 푸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푸코는 워낙에 우리나라에 번역서도 많고 좋은 해설서도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푸코와 일종의 이제 커플 미팅을 하고 싶어 하는 영화는 본 아이덴티티라는 영화인데, 이제 영화 제목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인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할 때 이 앞에 자아라는 말을 붙이기 좋아하죠. 근데 이 자아 정체성이라는 개념이 사실 아주 얼마 안 된 경험이에요. 예. 그, 이 개념이 정착된 것 자체가 근대 이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현대사회, 이 현대사회의 기틀이 다 갖춰진 것도 사실 100년하고 한국에서는 당연히 100년 정도밖에 안 됐고 서양에서도 한 200년 안팎밖에 안 됐죠. 그래서 사실 이 근대 이후에 이 세상을 에릭 홉스봄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대 이후에 이 세상이 변화한 그 속도나 그 변화의 양이나 모든 변화의 이 모든 측면에서의 변화가 이 1,200년 동안의 변화가 지난 수천만 년 동안의 변화보다 훨씬 컸다고 해요. 예. 그만큼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의 삶이 많이 달라진 건데 어떤 의미에서 달라졌는지를 이제 연구한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사회학자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 푸코가 사실 푸코는 니체에게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푸코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니체 철학을 가장 먼저 잘 이해했던 사람이 푸코라고, 그러니까 훌륭한 니체 연구자였기 때문에 푸코도 이제 그런 그 존재의 토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훌륭한 사상가가 될 수 있었다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푸코와 니체가 공유하고 있는 그 지점이 뭐냐면 우리가 자아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규정하는, 이것을 만드는 그 권력을 문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욕망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삶을 다 선택해 온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한다고 믿었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엄청난 많은 가능성 중에서 선택한다고 믿었던 그것들이 사실 아주 제한된 복이 정말 객관식에 몇 개 안 되는 그 다섯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처럼 아주 제한된 선택 범위 속에서 그 선택 자체가 이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자유의지로 스스로를 창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외부의 담론에 의해서, 외부의 담론, 권력에 의해서 규정되는 예,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입된다는 말도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제 주디스 버틀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렸을 때 배우는 거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주디스 버틀러 얘기는 아니다. 우리가 남자로 태어난다고 해서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로 태어난다고 해서 남자를 사랑하라는 그런 법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법은 없었고 우리 모두에게 다 그 양성애적 본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꼭 인간을 사랑하라는 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그리고 뭔가 좀 서로에게 맞는 이성의 짝을 찾아야 한다는 그 관념 자체가 사후적으로 기입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당시에는 이런 얘기들이 처음 나왔을 때는 엄청 충격이었겠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모든 것이 다 일종의 조작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이제 사회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어떤 바람직한 인간으로서 길들여지는 그 모든 교육의 과정들이 다 이 권력에 예, 다,
담론의 효과라는 거죠. 우리는 이 스스로 창조하는 어떤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의 주체가 아니라 창조당하는 객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을 주체의 자리에서 객체의 자리로 끌어내린 거예요. 이 푸코, 니체, 푸코, 주디스 버틀러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푸코가 그 가장 이런 작업들을 가장 치밀하게 해낸 거죠. 그래서 이제 푸코가 대표적으로 이 우리 근대 사회의 이 개인의 개인이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 근대적인 거죠. 네. 그래서 개인주의 이런 것들도 다 근대 이후의 것들인 건데, 그럼 우리가 근대 사회라고 할 때 이 근대성을 규정하는 특징들은 무엇인가를 이제 푸코가 연구를 했겠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공간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학교, 그리고 군대, 감옥, 그리고 또 어딜까요? 병원. 이런 곳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특히 학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학교에 가기를 요구받는데 의무 교육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렇죠? 의무 교육이라는 개념 자체도 우리는 뭐 사실 국민의 문맹을 극복하고 학생 그 사람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다 좋은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국민이 글자를 모르면 국민이 이제 국가의 명령어를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세금을 내라. 뭘 해라. 무슨 법을 지켜라. 그래서 국가가 원하는 명령어를 알아듣게 만드는 존재를 길들이는 과정이기도 하는 거예요. 학교라는 곳이. 그래서 학교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안학교도 있고 어떤 자율적인 교육을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곳도 많아졌지만 사실 아주 근대적인 학교, 전형적인 학교들은 굉장히 선생님과 제자 또는 선생님도 사실 학교의 직원이잖아요. 그런 어떤 그 위계관계가 뚜렷한 굉장히 그 억압적인 공간이었죠. 그죠? 뭐 우리가 영화에서도 흔히 본 그 우리나라 영화에서 뭐 친구 같은 영화에 나오는 그런 압제하는 그런 학교 있잖아요. 그런 학교 이미지는 사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권력이 딱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리고 공간의 배치로도 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탁자가 교단이 되게 높았어요. 교단 자체가 이렇게 저 초등학교 그런 학교 다녔는데 교단이 되게 높아서 선생님이 아무리 작아도 선생님 굉장히 높아 보였어요. 높아 보였고 우러러 보아야 되는 존재고 마음껏 체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어떤 특히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는 다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그 선생님 하나에 다 그 50 넘는 학생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여겼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 학교라는 곳, 그리고 학교에서 훈련하는 것들이 일종의 이제 영어 수학만 가르치는, 국어 영어 수학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일 중요한 그 학교의 권력은 사실 도덕의 개념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 사회에서 어떤 인정받는 바람직한, 이 사회의 이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시민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덕목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애들이 불량아, 문제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애들을 그래서 막 성적을 매기고, 그리고 그냥 뭐 성적으로만 성적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품행을 단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 뭐 치마 길이에, 머리 길이에 이런 것들도 다 검사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생체를, 인간의 몸을 억압하는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파워라는 말을 쓰는데 생체 권력이란 것이 이제 푸코의 핵심적인 화두였어요. 이 생체 권력은 학교, 군대, 감옥, 병원 모든 곳에서 작동하는 권력이죠. 인간의 육체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요새는 뭐 가장 대표적으로 CCTV의 감시 카메라를 알 수 있죠. 사실 감시 카메라 자체는 어떤 안전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서는 내가 좀 사생활을 침해받아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추세잖아요, 요새는. 그런데 사실 그 감시 카메라의 역할을 우리가 다 알게 되면 정말 그거를 쓰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뭐 감시 카메라가 우리가 이제 하루에 보통 이제 도시 생활을 하는 하루에
이 도시인이 카메라에 노출되는 횟수가 80회 이상이 돼요. 우리가 80번도 넘게 감시카메라에 우리의 몸을 비춰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일종의 이제 연기자인 거죠. 그리고 이 사각지대가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곳에서 어디선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감시카메라도 원래 이제 그 모델이 파놉티콘, 벤담의 원형 과목이었어요. 벤담 하면 우리 도덕 시간에 배웠던 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했던 그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는 그러니까 감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죄수들을 간수를 하나씩 붙여줄 수도 없고 24시간 동안 관리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은 보이고 안에서 그러니까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고 안에서만 밖을 볼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이 쭉 그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쭉 사방으로 감옥을 배치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다 볼, 저쪽에서는 이쪽이 안 보이니까 얘기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놀고 있어도 이 감옥의 죄수들은 어떻겠어요? 아 저게 날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CCTV의 효시죠. 그래서 누가 나를 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 상상이죠. 그 상상만으로도 내 행동이 제한되는 거죠. 예, 자고 있을 때도 나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수된다. 이 죄수가 이 안에서 행동 반경 자체가 제한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정말로 예전의 권력은 뭔가 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죄인을 때리거나 고문을 하거나 뭔가 눈에 보이는 폭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몸이 개입한 아주 직접적인 폭력이었는데 지금 근대의 권력은 보이지 않는 시선의 권력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굳이 거기 가서 내가 직접 감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카메라만 있으면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간접화되고 권력의 주체가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선의 권력이 작용하는 곳이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왜 감시카메라 중에서도 그 속도 감시하는, 자동차 속도 감시하는 그 감시카메라가 2007년 그 연구 자료에 보면은 20% 이상이 페이크였대요. 예. 그러니까 그게 감시카메라 모양만 하고 있지 작동 안 하는 거야. 그래도 사람들이 다 지킨다는 거야, 그 앞에서는. 벌금 내야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그거 자체가 바로 시선의 권력이라는 거죠. 예.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내 행동을 제한받는. 그러니까 이런 행체 권력이 학교나 군대, 감옥, 병원에서 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학교, 군대, 감옥, 병원마다 좀 방식이 다르긴 한데 군대는 어떤 걸로 이제 물론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을 위한 어떤 훈련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일상 속에서는 어때요? 개개인의 모든 시간을 다 쪼개죠. 그래서 뭐 기상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 시간을 모두 쪼개가지고 단 한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간이 없게 만드는 거죠. 사람.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인간은 길들여지는 존재니까 예. 그것을 잘 이용한 거죠.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이렇게 마음에 드는 신체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신체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군대에서는 막 너무 뛰어난 것도 예, 너무 못한 것도 용인이 안 되죠. 그 평균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여러 편차의 능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평균 수준으로 맞춰놓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뭐 창조성을 발휘할 수도 없고 그리고 창조성이 발휘되려면 막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체가 일단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런 모든 활동들이 제한되는 것이죠. 감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감옥에서는 감옥에 대한 연구를 니체도 많이 했는데 이 감옥의 효과라는 것이 사실 정말 죄수를 교화하는 것에 있는가 이것에 의문을 가진 거예요. 포코는. 정말 죄수가 감옥에 가서 몇 년 동안 이 벌을 받으면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죄수들은 오히려 다른 죄수들을 보고 더 나쁜 범죄를 배워온다는 거예요. 예. 계속 재범의 확률은 더 높아지게 돼 있고, 감옥이라는 곳이 교화의 공간이 아니라 낙인 찍고, 이제 너는 쓸모없어. 그 사람을 끊임없이 이제 그 사회적인 죽음을 선언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감옥이 사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감옥 밖에 사람들을 향해서 니네 조금만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여기 갇힌다. 그래서 감옥이 사실 다 죄 있는 사람만 오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감옥이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감옥 밖에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감시하는 거예요. 예. 니네 잘못하면 이렇게 돼. 라고 보여주는 그 전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옥 밖에 사람들을 가두는 공간이 바로 감옥이라는 거예요. 예. 감옥 안에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감옥 안에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가둔다면 감옥 밖에 사람들을 이제 정신적으로 가두는 거죠. 그런 감옥에, 그러니까 교화라는 것은 다 허울 좋은 것이다. 그리고 병원이 근대 이전의 병원과 근대 이후의 병원이 달라진 점은 정말 많은데, 이 병원에 가면 일단 자기 예전에 그 뭐 약방 주인이나 그죠? 우리 예전에 그 드라마들 보면 이렇게 그냥 일단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지, 당신의 이름이 뭔지, 주민등록번호가 뭔지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죠? 근데 병원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차트를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료보험증이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의 아이덴티티부터 먼저 밝혀야 되는 거죠. 수속부터 하고 돈부터 내고 이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으면은 질병에 대한 그런 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권한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병원이 이런 개인의 신상 명세를 깨알같이 다 통제하는 곳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병을 바라보는 거, 질병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변한 거죠. 그러니까 질병은 이제 뭐 전통적인 의학에서는 몸에 균형이 깨진 걸로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균이 침투해서 병균이 막 오염되고 전파되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몸의 균형이 깨져서 그 균형이 또 가만히 두면, 예, 그리고 적당한 치료를 하면 언젠가는 균형이 회복된다고 봤는데, 그러니까 삶의 입장에서 본 거죠. 살아있는 삶의 입장에서 질병을 바라봤다면 예전의 병원이, 이 근대 이후의 병원들은 얼마나 죽음에 가까운가, 죽음의 시선으로 병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일 그 비근한 예가 암 선고를 받으면 일단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린 단어는 죽음이죠. 예. 실제로 암에 걸려서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암은 여전히 죽음과 이렇게 커플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죽음이라는 죽음의 시선으로 봤을 때 말하자면 인간의 육체 자체를 딱 갓난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아 쟤는 죽음에서 가장 먼 존재, 이제 죽음의 스타트 0점에 쓴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계속 갈수록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그 건강검진하고 이런 건강검진 자체도 당신의 몸이 얼마나 죽음과 가까워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죠. 예. 근데 인간의 몸이 그런데 그렇게 컴퓨터처럼 그죠? 어떤 때는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인간의 몸을 이제 얼마나 시체에 가까운가, 예. 예.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 관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인구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구 센서스에 대한 연구도 이제 푸코가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인구조사들 이번에 다 하셨죠. 그죠? 근데 인구조사를 하면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국가에게 우리의 정보를 노출하는 거예요. 우리 집의 구조까지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집에서 어떤 공간은 어떤 용도로 쓰는지까지 다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전에는 그냥 이 부모님이 하셨으니까. 근데 제가 독립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을 다 내가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너무 많은 정보들을 국가에게 헌납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이거 자체가 다 어떤 개인의 신상 명세, 그 사람의 이게 사실 공간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 정보만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이라든지 그런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밝혀지게 돼 있거든요. 그것만 물어보는 게 아닌 거죠. 인구조사의 그 질문 하나가 엄청난 많은 이데올로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어떤 욕망을 갖고 있고 어떤 삶의 토대를 갖고 있는지도 다 알아내겠다는 그런 시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우리가 다 정말 동조를 해야 되는가. 그렇죠? 근데 아무런 이걸 못하면 페널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세상 굴러가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도 주민등록증을 굳이 만들잖아요. 이것들이 다 우리의 정보를 이제 국가가 관리하려는 그 권력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푸코는,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가 처음에 이제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정말 아무런 뭐가 무서운지도 모르고, 뭐가 더러운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떤 가치 판단의 근거 자체가 없죠. 예. 그래서 도둑이 쳐들어와도 아기는 그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정말, 그러니까 어느 곳으로 튈지 모르는 인간을 어쩔 수 없이 어떤 그 커뮤니티 안으로 종속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그 시스템에 맞게 길들여지는 어떤 여기서 맞다고 하는 그 가치 판단에 길들여지는 존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한 것이 푸코예요.